두 사람의 대립은 명왕성의 지위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성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 더 많았습니다. 휘발성 기체가 얼어있는 형태인 카이퍼티 주변에 명왕성보다 큰 에리스라는 천체가 있다는죠. 일산화탄소와 생명현상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메탄 성분의 검출을 놓고 볼 때 인간이 행성을 정의하는 인식에 따라 행성이 될 수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얼마 전 제임스 웹이 해왕성과 7개 위성 관측 자료를 공개했었습니다. 제임스 웹의 행성 사냥이 본격화되면 명왕성의 지위가 다시 변할지 모른다는 어느 해외 천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며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제임스 웹 때문에 많은 게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명왕성의 얼음 활동과 지각 활동, 거대한 하트 모양의 질소 빙하 등의 자세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명왕성을 다시 태양계 행성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각 나라별로 외계 행성 이름 짓기 캠페인을 벌여서 잘 알려진 국제천문연맹. 2006년 8월,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에서 탈락시키고 외서 행성으로 재분류한 것은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러나 발표 직후 나사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행성과학연구소 PSI에서 천문연맹이 발표한 행성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천문국제학술지 이카루스에도 국제천문연맹의 행성 분류 기준인 명확한 궤도라는 개념은 정의하기가 불분명해서 명왕성 퇴출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미국 플로리다 우주연구소와 존스 홉킨스대, 애리조나 행성과학연구소 등 몇 개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명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명왕성 복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일단 중립결을 딱 놓고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맞기에 일단 명왕성 입장에서 왜 억울한지와 명왕성 복권을 위해 싸우는 과학자와 그들의 주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성. 과거에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공존하며 어느 정도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로 정의했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했던 이 개념은 관측 기술의 발달로 점점 애매한 천체들이 늘어나면서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결국 2006년 8월, 국제천문연맹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항성 주위를 공전해야 하며 지름이 800km 이상일 것. 둘째, 중력과 천체의 내부 압력이 유체 정력학적으로 평형 상태인 구형태일 것. 셋째, 다른 행성의 위성이 아니며 공전 궤도에 비슷한 다른 천체가 없어야 할 것. 우스갯소리로 이 구역의 짱은 나야, 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1번과 2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충분한 중력이 있어서 궤도성의 여러 파편들을 중력으로 잡아당겨 주위를 정리해야 하는데 명왕성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3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명왕성의 크기가 달의 3분의 2 수준이며 질량은 달의 6분의 1 정도라는 점, 공전 궤도가 길쭉한 타원형이며 해왕성 궤도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점, 메탄과 암모니아 등 휘발성 기체가 얼어있는 형태인 카이퍼티 주변에 명왕성보다 큰 에리스라는 천체가 있다는 점,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움직이고 있는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명왕성은 결국 행성 면허를 반납합니다. 이렇게 되자 명왕성의 아이디어를 낸 로엘은 물론 명왕성을 발견해서 스타가 된 클라우드 톰보의 후손들과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명왕성을 연구하던 행성학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사실 명왕성 퇴출에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한 건 아니라 나름 유명한 과학자 중에서도 명왕성 퇴출에 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지만요. 대표적인 사람은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호를 이끈 나사 출신 학자인 앨런 스턴이라는 과학자로 과학자들이 충분히 토론하지 않고 전체 천문학자 9,000명 중 약 424명의 투표만으로 명왕성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나는 천문학이 부끄럽다는 강한 비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데요. 일명 GPD. 행성은 핵융합을 겪은 적이 없고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천체가 주변 지역의 물질을 흡수하지는 못했지만 위치나 궤도와 상관없이 둥그런 타원체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자체 질량과 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성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관측 자료로 봤을 때 명왕성은 산이나 계곡 외에 냉각된 질소로 이루어진 넓은 평원 등 매우 풍부한 지질학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궤도나 위치보다는 천체 본연의 물리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행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위에서 말한 학술지 이카루스에 언급된 연구팀 중 플로리다 우주연구소의 필립 매치거 박사 또한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복잡한 천체는 명왕성이며
변하기 쉬운 행성의 궤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천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와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물리학적 증거인 지질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왕성의 5개 동반 위성의 나이가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카이퍼 띠에 있는 천체들을 끌어당겨 위성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행성을 찾는 천문학자였지만 명왕성을 퇴출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진 인물이 마이클 브라운이지만 실제 명왕성을 퇴출시킨 행동 대장은 책 웰컴 투 더 유니버스를 쓴 대중강연 천문학자로 유명한 닐 디그레스 타이슨입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행성학자인 마크 샤이크스는 닐 타이슨과 명왕성의 주위를 놓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치열하게 대립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대립은 명왕성의 지위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성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숨은 사연이 있는데요. 헤이튼 천문관 관장으로 있던 닐 타이슨이 박물관에 있던 행성관에서 명왕성을 제외시키자 이것을 뉴욕타임즈가 기사화하고 이걸 본 마크 샤이크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그 사실을 뉴욕타임즈에 알렸던 거죠. 어찌되었건 간에 토론이 끝나고 복도를 걷다가 샤이크스가 기자들 앞에서 이봐 친구 내 명왕성 왜 나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타이슨의 멱살을 잡는 포즈를 취했는데요. 이런 장면을 마치 두 사람이 크게 싸운 것처럼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살이 붙으면서 마치 명왕성을 놓고 두 사람이 크게 싸운 것처럼 와전된 것이지 실제로는 친한 동료 과학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왕성 퇴출을 결정한 과학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네요. 명왕성은 메탄과 암모니아 등 휘발성 기체가 얼어있는 형태인 카이퍼 띠에 위치하며 이 지역의 다른 천체들과 궤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카이퍼 띠에는 지름이 100km가 넘는 천체들이 약 7만 개 이상 존재하며 또한 명왕성이 가장 큰 천체도 아니기 때문에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으로 받아들이면 행성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복권 운동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겠죠. 최근 2011년 명왕성보다 크다고 알려진 앨리스의 지름이 실제로는 2600km가 아닌 2326km로 명왕성과 거의 같다는 점. 앨리스의 궤도는 명왕성보다 태양계의 외곽을 돌고 있다는 점. 2018년도에는 지구와 명왕성의 3.5배나 되는 거리를 돌고 있는 외서행성이 발견되면서 명왕성을 이것들과 같은 부류로 묶어서 행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알려진 미국의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복권운동을 한다는 주장은 이런 반론을 잠재우려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최근 명왕성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부 학자와 아마추어 과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비록 명왕성의 표면 온도가 약 영하 240도 정도고 공전주기 또한 248년으로 최악의 환경이지만 표면의 대부분은 얼음이며 얼음으로 뒤덮인 산맥이 있고 크레이터가 없는 톰보 지역은 지표면 아래에 있던 얼음이 대류현상 때문에 위로 노출된 것으로 봐서 마치 화산처럼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젊은 천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양은 적지만 일산화탄소와 메탄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등은 행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여기서도 궤도나 크기보다는 천체 고유의 물리학적 특성을 고려해야지 단순히 카이퍼 띠를 돌고 있다는 이유로 의미 없는 암석 덩어리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위성인 카론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얼음으로 덮인 지표와는 다르게 명왕성 내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과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2020년 UC 산타크로스 대학의 니모 교수 연구팀은 45억 년 전 명왕성이 만들어질 당시 계속되는 소행성의 충돌로 얼음 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로 된 바다가 존재했으며 이것들이 다시 식고 얼면서 팽창한 결과 명왕성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졌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소량이지만 일산화탄소와 생명현상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메탄 성분의 검출을 놓고 볼 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지만 과거 명왕성이 현재의 얼음 화산이 아닌 높은 온도의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그것과 함께 생명체의 존재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 천체 물리학자나 생물학자가 보는 행성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데요.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단순히 천체의 물리학적 특성보다는 생명체 존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행성의 특징을 따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화학적 조성이든 뭐 중력이든 모든 것을 계산하는 거죠.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합니다. 이런저런 주장과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인간이 행성을 정의하는 인식에 따라 행성이 될 수도 또는 행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왕성의 복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인분 과학이었습니다.